기초는 그럼 어디로 가신 거죠? 기초는 이제 문경이라는 곳인데요. 아, 문경세제 문경해제에서 맞죠? 한 30분 들어가는데 거기가 문경에서도 가장 오지라는 아, 곳이에요. 정말요? 예, 그런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밤에 우리가 밤 11시는 돼가지고 처음에 가서는 막 마을을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여전히 되게 어디 가서 이렇게 계속 살으면 또 싫증 날 수도 네,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싫증 안 나고 그러니까 사계절이 늘 새롭게 변신해서 무리하게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도. 그러면은 이제 진짜 문경이라는 곳, 그리고 그 문경에서도 굉장히 오지로 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둘이가 그래도 뜻이 맞아서 그런지 늘 이제 같이 나중에 전원 생활 하자 했는데, 우리 남편이 토목공사 이제 좀 전문가인데 되게 이제 그 산골로 다니면서 공사를 했어요. 다니면서 이제 다니기 전에는 물론 도시에서 생활했는데 도시에서 살 때는 뭐 그다지 몰랐는데 시골 다니다 보니까 다니면서 이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이제 현장 따라 많이 다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거기가 좋았다, 공기도 정말. 너무 좋고 막 이제 옮기는 데마다 다 특색 있고 또 지역마다 또 사람도 다른데 또 도시와는 또 다른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농담 삼아 우리 나중에 시골에 살자 했는데 정말로 말같이 진짜 그렇게 시골에 가서 살게 됐는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빨리 사실 들어간 그 경우가 되는데 50대 초반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남매가 있는데 둘이가 다 이제 서울로 이제 그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연년생인데 연년이 이제 둘이가 다 떠나다 보니까 혼자서 그전에는 애들 키운다고 이제 집에서 있어야 했지만 뭐 이제 혼자서 있을 필요도 없고 또 둘이만 또 있는 게또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이참에 우리 그 시골로 가자 그렇게 했는데 바로 여기 문경에 오기 전에 상주라는 곳에서 상주. 상주라는 곳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제 막 그막그 유인원이 살수 이제 막그살것 같은 그런데 막 진짜 뭐그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폭포수를 막 하기 진짜 무슨 도사처럼 하고 사는 그런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여기다 여기서 살고 싶다 이제 해서 진짜 땅을 이렇게 보러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 만한 이제 그런 곳을 한 곳에 마련했어요. 근데 상주에다가 상주에다가 근데 여기 그 여기 그러니까는 상주 오기 전에 문경 저기 그 외관이라는 데 있어요. 아 경북 외관 외관 거기서서 칠곡 맞아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서 애들을 한 17년 동안 이제 학교 이제 공부시키고 이렇게 뭐 있었는데 거기서 살때 이제 같은 이제 그 언니라는 이제 자별하게 지냈던 그 언니가 이제 상주로 왔어요. 이제 한 6개월을 집에 배워놨었어요. 애들 서울역 올려 보내고 아저씨 현장 따라서 이제 와서 살았는데 그 언니가 오더니 왜안 오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외관에 안 간다고 거기보다 거기 공기하고 여기 너무 더 다르고 여기가 너무 좋은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상주에다 이제 멋집 질라고 이렇게 그 터도 말 저기 막 잡아놨다 하면서 계약하려고 했기 전에 이제 이렇게 어디 좋은 곳이 있었어 그래서 했는데 여긴 아니야 문경으로 가봐 이러는 거예요. 상주 오기 전에 자기가 문경을 왔다 갔는데 문경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여서 정말 그러면서 이제 그 언니가 생전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이거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뢰가 가고 그래서 그럼 가보지 뭐 그렇게 우선 한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넘어왔었어요. 문경이 한 시간 정도 거리 되는데 넘어왔는데 뭐 진짜 여기는 아무 데나 가서 막 집을 짓고 살아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을 찾아왔어요. 아는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랬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어째서 이제 올려고 하느냐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만저만해갖고 이제 흙집을 짓고 살고 싶어서 이제 땅을 좀 구입하러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제 가 보자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 그 문경에서 오다 보면 교기를 하나 넘어요. 넘기 전에 이제 그 땅을 한세 가운데를 이제 보자고 하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외지인인데 이 사람들이 뭐왜 살려고 하는지 투기라는 말같이 이제 이상한 이제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사실 흙집을 짓고 살라고 한다 실제로 그랬더니 저 넘어가면
우리가 너무 가감이 굉장히 산골 오진 거예요. 너무 네. 가면 그렇게 흙집으로 저는 데 있대요. 뭐 정말 그러냐고. 네. 근데 흙집을 질락 했는데 사실은 지키는 바로 지키는 어려웠던 우리 아저씨가 그 남편이 네. 뭐야 공사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타 이제 부지만 구입하려고 네. 했던 건데 근데 그 부동산 아저씨가 거기 있다 하길래 우리가 얼른 보자겠어. 네. 땅 보러 세 가지를, 세 군데를 해놓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볼 생각도 안 하고, 네. 집을 보러 간 게, 네. 산 넘어서, 네. 가보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던 그 이상의 것이 이제 집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등기도 안 된 거. 네. 네. 그래서 막 그게 전기가 팍팍 와가지고. 네. 당장에, 네, 당장에 계약하고, 야. 정말, 그러니까 내 물건이 질라그러면, 내 네. 집이 질라가면 그렇게 바로바로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와갖고 바로 이제 그 운경에서 네. 살게 됐는데, 하여튼 전원 생활을 하러, 이제 네. 꿈은 이제 전원 생활을 하러 들어갔었던 거예요. 아, 근데 외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외관도 뭐 공기라든지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 낙동강 쪽 따라서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는 거기도 그 외에 그 6.25 때 그 마지막 전투 예. 예.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진짜 밤이면 이렇게 낙동강 길 걷고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쵸, 예. 저도 사실 거기서 시드 쓰고 예. 서필드 써보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 여기 문경에 와서 서울 가서 살아보고 네. 외관에서 서울 가서 살아보고 하면 외관에 있을 때는 서울 가서 살을 때에 이제 겨울에는 우리 남편이 그 일이 없어서 2, 3개월씩은 네. 애들 집에 가서 살고 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별로 불편을 못 느꼈어. 답답하고 못 느꼈는데 문경에서 살다가 서울 가면 답답해졌어. 아, 그게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안에 차이가 크구나.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문경에 가셔서 정말 뭐 지금 유튜브도 하시고 네. 네이버 블로그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네. 책까지 무려 다섯 권 네. 쓰셨는데 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일과는 네. 2시, 네, 3시 그때부터 시작돼요. 네 그럼 몇 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되게 9시 정도. 9시 정도? 네. 그럼 이제 일어나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2시, 일어나면, 3시에 일어나서. 할 일 진짜 많더라고요. 네. 일어나서 뭐 하냐고 그러는데 네. 네. 이제 되게 크게 나눠서 저희 일상은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누면 네. 오전엔 정신적인 일을 하고 오후에는 육체적인 일을 하는 네. 그 맥락은 그래요. 이제 네. 뭐 꽃감 할 때나 이런데 바쁠 때는 네. 이제 뭐 새벽부터 또 그 일에 좀 매진을 하지만 네. 네. 되게 그런데 새벽이라 하면 새벽에는 네. 되게 이제 동투기 전까지 한 네. 6시 정도 5시 네. 전후로는 이제 동이 트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네. 오직 지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정신적인 거는 단련하는 그런 네. 뭐, 일을 하는데, 이제. 네. 정신적인 일은 어떤 걸 얘기하죠? 정신적인 일은 네. 이제, 하루 어떤 계획을 하고, 네. 또, 할 거 많죠.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책도 읽고, 또 책도 쓰고, 네. 예. 저는 일기를 새벽에 써요. 아, 정말요? 저녁에는 졸려서 못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일기를 이제 새벽에, 네. 오늘 할 일, 오늘 되어질, 네. 행복하게 살 일들, 네. 미리 이제 예약을, 행복을 예약한다고 하죠. 네. 네. 행복을 예약하고, 그 다음에 성공한 그, 한 것들을 또 정리하고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하는데, 네. 어떤 정신을 단련하는 일들을 그 새벽에 다 하고, 네. 그럼 그, 12시까지, 오전 10, 난 12시까지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오전에 네, 네. 새벽에 그러니까 오전도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동투기 전에는 네. 정신적인 단련하는 어떤 네. 준비 단계라고 하면 아침 먹기 전 예. 네, 네. 그때는 전 아침을 안 먹고 아침 안 드세요? 예. 네. 아침 안 먹고 네. 되게 이제 그래서 6시부터 8시 정도까지는 이제 네. 독서 뭐 책 쓰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네. 8시 이제 한 1시간 정도는 산책 정도 하고 9시부터는 이제 사업에 관련된 이제 그저 블로그를 네. 블로그 글을 올린다든지 네. 영상을 찍는다든지 네. 뭐 사진 올린다든지 하는 네. 그런 거 하고 또 거기서 또 구상하고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쵸, 사업적으로 그쵸. 그리고 네. 또 가정적인 일들도 이제 네. 그때 이제 이루어지고 네. 거기에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오후에는 네. 이제 되게 택배 같은 거 배송이 좀 있고요. 이제 네. 육체적인 일들 이제 막 텃밭 갖고 오든지 마당이나 이런 거 환경 갖고 네. 뭐 또 펜션이나 이런 데 또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꽃감 같은 것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청소 정리 뭐 이런 것들 하고 네. 또
뭐 시장 보기라든지 오후에 또 사람 만날 일은 네. 오후에 대기에 좀 할 수 있도록 좀 미루놓고 그래요. 오전보다는. 제가 이제 그 많은 이제 560 분들 특히 이제 귀농 기촌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분들은 이제 오랜 공직 생활을 했다거나 해서 연금을 받아서 이제 귀농 기촌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소득이 있어야지 귀농 기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럼 이제 공적인 연금은 이제 국민연금만 있으신 것 같고. 그쵸. 그럼 이제 내가 생활을 하면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어떻게 이제 소득을 창출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소득을 네. 이제 사실 귀촌 저희라 했는 상 귀촌으로 했는데 네. 막 1년 뒤에 네. 우리 남편한테 네. 갑자기 작은 사업을 했는데 네. 사업이 일이 없어 네. 일이 없어졌어. 네. 그래갖고 사실은 그 애들만 결혼해갖고 애들만 키우겠다. 이제 네. 그 철저하게 경제 활동 남편을 하고 네. 나는 철저하게 가정계 주부로서의 그 진짜 충실하게 이렇게 했는데. 네. 아, 그렇게 하던 사람이, 네. 당장에, 그죠? 생활비가 딱 걱정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자기 하던 일 안 하는 다른 것들 할 수 있는 그건 아니고, 네. 평생 그거, 토목 그걸 밖에 안 해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역할 제안을 했던 거예요. 아. 펜션하고 이제 네. 그 꽃감을 하게 됐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꽃감을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오기 전에, 문경 네. 오기 전에 그 상주에서 있었다 했잖아요. 네, 거기서 그때, 꽃감을 네. 하는데 자꾸 도와달래갖고 아,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네. 이제 그거였었는데 네. 그 남편한테 역할 분담을 저 우리 그 역할 바꿔보자 네. 했는데 당장 할 것이 생각 안 나는데 네. 거기서 한 것이 딱 생각나서 꽃감을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하고 꽃감을 이제 시작했고 네. 그렇게 해서 또 흙집으로 이사 갔다 보니까 네. 흙집이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뻤어요. 그때 초기라서 그냥 네. 이뻤어요. 네. 이쁘고 있다 보니까 카페를 해라느니 아. 또 무슨 뭐 펜션을 하라 이랬는데 네. 저 그거 갖고 막 싸우 이제 또 내부 갈등이 이렇게 나고 혼자 자신과 싸우면 1년을 싸웠어요. 아무 내가 그 생각을 해봐. 애들하고 애들만 키우던 사람이 그쵸, 펜션을 왜, 하고 그쵸. 무슨 뭐 카페를 한다. 네. 돈 벌어보는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고 남편이 오로지 벌어다 주는 거 쓰고 애들 키우고 그거밖에 네. 안 했는데 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결정하는 게 힘들었어요. 결정하고 나면 다 하는데 네. 결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정을 딱 하고 났는데 하게 된 그 펜션을 하게 된 경우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그 시골의 그 보따리 장소들을 네. 재워주는 그런 일들 더 맡아서 했어. 우리 할머니가 오, 네. 갑자기 할머니가 그게 나타나가지고. 꿈에서? 그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네. 그 생각에, 생각이나 네. 생각을 나왔을 때, 네. 이게 스며들어서 할머니가. 네. 갑자기 할머니가 나왔고, 당신은 이제 그걸 했는데, 네. 이게 하게 되면 이제 무료도 아니고,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 돈 받고 하는 일을 못하냐. 아, 그래갖고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랬고, 그쵸, 그, 귀촌해가지고, 왔는데 막상에, 뭐, 귀농하러 왔으면 사실은, 땅이라도 좀 갖고 오자, 사갖고 오잖아요. 우리는 딱, 집만 딱, 터만 딱, 그냥 500평 딱 네. 갖고 왔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네. 그래서, 딱 보니까는 그 상주에서 네. 그 꽃감 한 것이, 그, 크게, 그 막, 그, 되게 이제 가공을 하면, 뭐라는가, 화가도 되고 복잡해요. 다른 것들은. 근데, 그냥 농산물만 하려고 그러면 농사에 농토는 없고. 네. 근데 이제 꽃감을 하려고 보니까 꽃감은 가공 허가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아. 꽃감. 그래서 네. 아 이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한 것이 정말 이제 적중했고 네. 또 지금으로 보면 거기가 또 그렇다고 해서 꽃감만 갖고 살 수 있는 그건 아니었는 거예요. 네. 또 펜션을 또 하게 됐는데 네. 펜션이 어쩌면 처음에는 더 많이 그. 생활에 도움이 됐고요. 아, 지금 꽃감은 더 큰가 보죠, 지금? 지금 더 큰 것은 아닌데, 그냥 기반이, 이렇게 그 펜션이 기반인데, 아. 그거는 늘 이게 투자보다는 그래도 그쵸. 현금이 있었고, 그쵸. 집을 일단 사왔으니까 예. 현금이 들어와서 생활이 됐고, 꽃감은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시설을 이제 건조장 해야 되지. 또 작업장 해야지, 저장고 네. 해야 되지. 그랬어서 투자가 많이 됐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꽃감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얻었던 거죠. 아, 그리고 또 이제 뭐 블로그나 유튜브도 하시면서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하신다고. 네. 그래서 하여튼, 연결이 좀 그런 쪽으로 돼 있어서, 지가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기능귀천하면 이런 정도는 생각을 갖고 와야 네. 되지 않나 하는 네. 그것이 딱 잡히는 거죠, 이제. 아.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알고, 오셔서 한 경우 막 맞는 경우도 있었고, 네. 제가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시는 꽃감을 갖고 오셨잖아요. 네. 볼까요? 네. 네, 일단 이걸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네. 발효꽃감인가요, 이름? 네, 발효꽃감. 이창순 발효꽃감. 네, 네. 이게 이창순 발효꽃감 이제 상표권이 딱 등록돼 있는 거죠? 등록권은 아직 없고요. 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직접 만드시는 거죠? 네. 네. 이거는 이제 네. 다른 꽃감하고 달리 네, 네. 이제 아무 그. 처리도 않고 말린 꽃감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네. 되게 감을 이제 깎아요. 네. 깎으면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예. 속에 그러니까 속살만 사실은 네. 이렇게 매달려서 그쵸. 다시 이제 껍질이 이제 익혀지면서 네. 속에 말랑말랑하고 네. 겉에는 이제 그 약간 그 껍질이 입혀진 상태에서 네.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그거를 꽃감이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네. 날씨에 따라서 이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색깔이 또 변해. 네. 꽃감에 이제 수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가다 보면 시일이 지나다 보면 처음엔 노랗지만 네. 걸렸을 때 노랗지만 네. 시일이 가다 보면 꺼멓게 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커멓게. 네. 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건강에 논란이 되고 있는 네. 유황이라는 혼중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곰팡이를 그냥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아. 그래서 색깔도 안 변하고 네. 노랗게 있고 곰팡이도 안 피니까 네. 또 보기도 좋고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네. 아 그거는 아니다. 네. 얘가 건강 쪽을 많이 생각하다 네. 보니까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냥 자연 그대로 말려서 네. 그러니까 아무 처리도 않고 말린 상태에서 이제 그 또 겉에 표면에, 꽃감 말리다 보면 겉에 표면에는 이제 또 어떤 그 브라운관에 네. 먼지가 막 달라붙듯이 얘들이요. 그쵸. 균들이 습을 네. 많이 빨아들여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이제 잡균들이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겉에 표면에 있는 것들은 네. 이제 그 처리를 뭔가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사실은 네. 예, 우리 조상들이 만든 그 꽃감이 정말 네. 지혜로운 꽃감인데요. 그러니까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거죠. 자연 그대로. 거기는 옛날에는 꼬챙이로 껴서 매달려 오, 멋있네.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네. 그죠? 포크라는 것이 있어요. 네, 이렇게 갖고서 꽂아갖고 네. 하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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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꽂아갖고 그대로 말려서 아, 네. 이렇게 감 매달려 있듯이 그쵸. 나무에 네. 네. 꼭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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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갖고 네. 그전에는 실로다가, 그러니까 네.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꼬챙이로도 꼈고, 그 다음에 나온 방식이 실로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매달아갖고 이렇게 네, 했는데, 네. 날씨가 안 좋으면, 그냥 네. 따뜻하면, 네. 이 실 여기를 갖다가 갈라, 저기, 아, 잘라서. 손상을 주는구나. 그쵸. 네, 그럼 아. 거기 곰팡이 생기는 거야. 아. 그래서 나온 것이 나 지금 이제 이렇게 포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해놓은 거 정말 좋게 잘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 그, 자연 건조 시키는 것들은 네. 사실은 날씨에 따라 굉장히 어려워요. 네. 날씨가 안 좋으면 네. 이게 여기 지금은 이게 분인데 네. 분과 곰팡이가 필 수가 있어요. 네. 분하고 곰팡이는 조금 다른데 네. 분은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먹기가 좋지만 네. 곰팡이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네. 이제 분이 난 상태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처음에는 왜 노랗죠? 네, 그렇죠. 우리 그거 감 원래 감 그대로 노란데 네. 그 생태를 이제 유황이라는 혼중을 하면 노랗게 그대로 있지만 네. 지금 그거 안 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그럼 이건 며칠 정도 지금 두신 거예요? 요거는 지금 작년에 10월 한 20일경부터 이제 네. 건조해가지고 네. 했으니까 거의 1년 돼가고 있는 거죠. 작년 거예요? 네, 작년 거죠. 아. 네. 거기서 지금 5월달로 10월. 근데도 거의 변하지가 않았네요, 이게. 우리 지금 10년 된 것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이제 연도에 따라 맛도 완전 달라지죠? 같이 달라요.
너무 가격 차이가 엄청 크겠네. 예. 가격 차이도 1년 한 30%씩 할증 요금부터 할증 그 가격부터. 그럼 최대치가 지금 10년짜리가 10년, 11년. 가장 오래된 게 11년. 예, 예. 2009년산이 있어요. 와. 그건 종주도 못 사 먹겠다, 진짜. 매니아들이 예. 드셔 보면 너무 그, 맛있어 가지고. 진짜 불용의 값일 것 같아요, 이거는. 없어요. 와인처럼 진짜 없어요. 이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팔아,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요. 예. 야. 그럼 이거를 사시사철 동안 계속 네, 그래 이게 그 전에는 꽃감을 네, 되게 네. 그 우정에 서울 때 그때만 먹는 것도 알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발효 꽃감이라는 거를 제가 네. 사실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한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요거는 네. 3년 된 건데 이게 3년 된 거예요? 요거는 3년 된 건데 아, 훨씬 하얗네요, 좀 색깔이. 색깔이 조금 요건 다르죠, 네. 그죠? 네. 1년 된 거 3년. 그죠? 네, 왼, 이쪽에 있는 게 이제 1년 된 거고 그쵸? 이쪽에 3년 된 건데. 이제 4년 들어가네요. 아, 작년에 1년, 네. 3년 됐고 야. 4년 되죠. 근데 그 그러니까 당분도 많이 그죠? 그 10년 된 거는 완전 하얗겠네요. 어때요? 완전히 하얀 것도 있고 네. 이렇게 따라서 다르긴 해요. 아주 좋은 것도 있어요. 하얗고 좋은 것도 있고 하여튼 꽃감 같이 사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맛은 너무 맛있어요. 야, 진짜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네요. 이게 네. 진짜. 예. 진짜 이거는 약국감. 그러니까 왜 이거 없어서 못 먹는 예. 진짜. 그러면 그 방금 보여드린 게 그 몇 개가 들어가서 얼마에 팔고 계신 거예요? 그게 그 1년산 기준으로. 1년산 기준으로. 네. 예, 저게 한 팩이 네 개씩 들어가요. 한 네. 팩에, 한 네. 팩에, 삼각팩에 네 개 들어가는데 여섯 네. 개예요. 여섯 개, 그 여섯 개예요. 24개. 24개에 33,000원. 33,000원. 그러면은 이게 1,500원꼴인가요? 그렇게 돼요. 1,500원꼴. 야, 그럼 이거를 그럼 이제 어떻게 지금 뭐 팔고 계신가요? 내가 막 꽃갈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서 이걸 그렇죠. 절대 못하죠. 네. 아무리 종목감도 이제 사람들이 알아야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럼 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판매를 네. 팔아보려고 네. 이제 각 축제장 있죠. 네. 문경 축제장, 네. 또 문경의 이제 결연 자매장, 자매 네. 결연지, 막 또, 그 막 그, 하여튼 전국에 네. 과천 경마장, 아, 그 예. 특수한 이제 그 네. 시장이 열리는 데는 네. 거의 다 갔어요. 가봤는데, 네. 햇빛에 노출되거나 그죠? 아. 실온에 하면 얘가 네. 녹아버려서 네. 상태가 좀 상태가 이렇게 네.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수년간 그렇게 해봤어요. 네. 근데 알리려고 해봤는데 네. 그리고 맛을 보여주면 네. 맛있다고 해요. 네. 맛있다고 하는데 판매를 이어지잖아요. 왜? 인지도가 없어. 아. 여기는 노란 꽃감 속에서 얘는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는 거야. 처음 먹는 꽃감이니까. 맞아요. 괴물인 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갖고 네. 계속 그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민돼서 이걸 접을까도 했었죠. 네. 근데 또 그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 네. 접지 말라고 계속 네. 하라고 이제 하면서 네. 이제 자기들이 홍보도 해주고 막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우연하게 그 재능 기부자들이 이제 그 농촌하고 농가들하고 네. 협업하고 싶다 하는 그런 네. 제의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저 꽃감 박스도 거기 그 그냥 아, 거기서? 예, 거기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디자이너 한 16명이 우와. 예, 그 한 그러니까 직접 우리 집에 와 갖고 네. 디자인을 광고 이제 막 그 무슨 그 생각을 도출해서 네. 저 박스가 나오기까지 모양을 약간 좀 예, 네. 한 네 가지 정도의 시안을 갖고 와서 예. 네.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심리적인 것도 또 경제적인 네. 거, 환경적인 거, 네. 편리성 이런 것까지 다 해갖고 네. 전체 고려해서 네. 일반 시중에 나온 꽃감 박스는 한번 이렇게 큰 거 오면 집에 오면 다 막 그죠? 다시 네. 다 하고 또 막 저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잖아. 네. 근데 냉장고도 한번 넣으면은 한 박스만 그냥 한 번에 꺼내 먹는 거로 굉장히 그 심도 있게 그거를 디자인을 고려해갖고 한 거고 한 7개월 만에 저거를 박스를 탄생시켰어요. 예, 박스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옷도 잘 입어야 네, 사람 그쵸, 눈에 띄어서 네, 그 호감이 네. 가갖고 하듯이 저도 마찬가지더만요. 그래서 그 꽃감 그렇게 꽃감 네. 박스를 그전에 상쪽 꽃감 그냥 일반 박스다가 나갔는데 네, 그쵸. 그때는 이제 그저 그냥 막 네. 막 아는 사람들 그냥 막 어거지 맡기다 싶어 갖고 네.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당당히 브랜드로 이창순 발효 꽃감을 네. 갖고 나갔는데 그 저거 이제 주요하게 이제 그 공로를 이제 그 세워준 그런 업체가 하나 있어요. 네. 서울의 총각내 야채 가게라고 혹시 아, 이영석
네. 네, 대표님. 네. 거기에 이제, 거기는 이제 오프라인이고, 네. 처음에 시초할 때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같이 했어요. 아, 근데 오프라인은 이, 그, 강남에 이제 그 유명한 그, 네. 그 막 아줌마들 다 잡았는데, 네. 온라인은 그 판매 방식이 이제 그 온라인 네, 오프라 맞지가 않아서 과일은 좀 온라인이 네. 죽어 있은 상태예요. 네. 근데 거기를 이제 한 사장님이 그 아는 지인이래요. 그래갖고 사장님이 아, 내가 오프라인을 살려 온라인을 내가 나를 주면서 내가 살려보겠다. 네. 그래갖고 온라인 총각리아책 가게, 네. 오프라인 총각리아책 가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갈라졌어. 갈라졌고. 갈라졌지. 네, 그때 네. 좀 사건을 네. 계속 해갖고, 아, 네. 나는 이거 아니야. 그랬고, 네. 우리가 N이라는, 우리가 총각내에서 네. 우리가 N으로 딱 바꿔버리고, 이렇게 거거든요. 네. 그랬고, 그래서 거기서 그 사장님이 천식 환자였는데, 네. 이 꽃감이, 유황준 꽃감은 천식에 친약탈해요. 안 좋대요. 아. 무지하게 안 좋대요. 그래서 이분이 네. 전국에 먹거리 한 400개 먹거리를 자기네 그, 막 그 쇼핑몰에 입점을 시키지만 네. 꽃감만큼 못 시키는 거예요. 아, 없어서 갈라져 있으니까 다 갈라져서 그걸 아, 알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거를 찾아온 그 사람이 네? 네. 이제 그 누가 이제 그 같은 이제 직원이 여기 문경에 이창순 네. 씨 한번 찾아가봐라. 네.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있다가 네. 한 2년 미루다가 네. 어느 날 한 거야. 그럼 거기나 가볼까 했던 거예요. 아. 그래갖고 넘어오는데 네. 딱 달려드리는 거죠. 그 넘어오면서 공기가 확 달려드려요. 아... 문경에 딱 들어서면 공기가 달려. 산을 넘어오니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 11월 달에 네. 왔는데 막 유황혼증 하지 않은 감이 그때만 해도 색깔은 이제 처음에는 유황혼증 하지 않은 거래도 네. 노랗고 이뻐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멍들은 거, 그죠? 막 꼼꼼한 거, 네. 막 무슨 먹기스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막, 그 양반이 진짜 꽃감에 빙이 됐다고 표현까지 했어요. 아. 너무 막 자기가. 이런 꽃감을 우리 판매할 수 있는 꽃감이 다 있냐, 하면서. 그래갖고 거기서 막 진짜 완전히 독점으로 팔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매를 네. 주로 많이 했고, 지금도 판매를 거기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제, 그죠? 그, 유통업체에만 의뢰할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네. 없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제 유통물 판매 루트를 이제 넓혀가고 그래갖고 거의 반반 정도는 이렇게 그렇게 간다고 보고 지금 있어요. 그러면 그 1년에 꽃감 몇 개나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는 네. 처음에 많이 만들었어요. 한 20동 시설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그 꽃감 시절에 이제 감을 깎으려면 사람들 인력이 많이 그쵸.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많이도 해보고 이리저리 몇 년 걸 해보니까 네. 건강 먹거리라는 것이 네. 그냥 그죠? 남의 손에 맡겨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아, 걸 딱 느낀 거예요. 그리고 네. 저게 또 포장이 저렇다 보니까 포장 하나만 잘못돼도요. 쫙 100개 해놨잖아. 네. 속에 하나만 뭐가 잘못 들어갔어요. 다 풀러봐야 돼. 그렇죠. 그렇죠. 또 먹는 거라서 더 그렇죠. 하나도 진짜 소비자는 그저 나 하나라도 더 좋은 거 들어가면 아무 소리 안 하지만 만약에 뭐 안 넣으면 아니거든. 그래서 그쵸. 그런 상황도 있고 네. 아 이게 우리 꽃감은 네. 뭐 오프라인에 가서 축제장에 네. 가서 팔지도 못하지만 네. 또 누구 다른 사람이 손에 맡겨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은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둘이가 할 수 있는 양 5만 개 1년에 5만 개 나와서요? 네. 5만 개 딱 해결해갖고, 네. 그것만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5만 개 곡감은 오로지 두 분의 우리 손만 거쳐요. 우리 둘만 거쳐요. 거예요? 예, 예. 이야, 5만 개야. 숫자로 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진짜. 그래서 이 5만 개를 만드셔서, 뭐, 아까 말씀하신 총관대 아치가게 그 인터넷, 네. 온라인 예, 그쪽에 되고, 예. 그 다음에 뭐, 자체적인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스마트, 예, 교육도 많이 받아서, 자체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하고, 쿠팡에서도 판매하고, 네. 또, 농진청에 지원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네. 애초에 처음에 그걸 우리가 지원받아서 계속 이어지는데, 아, 네. 뭐, 민간으로 이용했다가, 뭐, 지금 또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하이팜이라는 네. 판매, 애초부터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이제 그, 직거래 장터로 운영하는데, 산림청, 네. 그죠? 관에 사는데, 문경에 이제 거기서 하는 데도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하지 않고 우리 같은 현재는 우리가 해나고 또 네이버 쇼핑 또 쿠팡 네. 하이팜 네. 우리 쇼 그러니까 삼거릉이 네. 네, 홈페이지
근데 뭐 꽃감이 그래서 냉장고한테서 가는 건 아니죠? 그냥 가서 냉장고 하는 거죠? 받으면 일반 택배로 가서. 아니요, 냉동 딱 스티커 붙여 나가요 우리는. 아 그래요? 네, 그래 우체국에 이제 우체국으로 하거든요. 우체국에서는 그게 네. 다른 데보다는 훨씬 그런 품질 유지가 훨씬 되거든요. 네, 네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냉동 스티커 딱 붙여갖고 네. 중간 중간에야 이제 그렇게 다 안 되겠지만 네. 장기 가는 거는 그렇게 냉동 보관돼서 간다 해요. 아, 네. 확실히 프리미엄 네. 꽃감이네요. 네. 우리는 그 택배도 하나의 상품이 돼갖고 일반 택배도 해봤었어요. 우체국 택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우리가 우체국 택배를 하려면 네. 가지고 가야 돼요. 다른 데는 와잖아요. 집에 네. 오잖아요. 그렇죠. 와서 가죠. 가져가는데 네. 그렇게 하면 쉬워. 그런데 네. 그렇게도 해봤는데 쉬운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는 아예 그 자존심이야. 상품에 대한 자존심이야. 그래서 네. 하나라도 우리는 갖고 가서 붙여요. 아, 이제 배송까지 전부 다 진짜 네. 정성이 그렇게, 진짜.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러면 이제 그 꽃감을 이제 지금까지 그럼 뭐 5만 개씩 잡으면은 몇십만 개를 파신 거잖아요. 그렇죠. 1년이면 10년이면 네. 지금 2009년도부터 네. 했으니. 그럼 약간 그 중에서 그 꽃감을 받아서 약간 감동적인 뭐 리뷰라든지 네. 이런 게 혹시 연락이 오는가 이런 게 혹시 있었어요? 많죠. 많고 또. 네. 반대적인 것도 있고. 네, 반응들이 어땠어요? 일반 꽃감 받아 그 보신 분들이 선생님 작가님이 꽃감 딱 받고 이제 리뷰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의 생각나는 뭐 리뷰들 몇 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맞죠. 네. 어떤 그 옛날 이 꽃감을 아는 분들은 네. 아 이게 어떤 꽃감이다 알고 또 포장을 보면 정성이 그쵸. 들어갔잖아요. 네, 첫째는 포장지에 반해죠. 포장 딱 보면 네. 친환경적인 박스도 저게 일반 그 재료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펄프 용지고 막 해다 보니까 그렇게 네. 포장에 딱 반하고 네. 그 꼭 옛날 꽃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 이게 유황온증 아니네 건강에 좋으네 가지고 네. 하고 뭐 막 찾아오고 그저 몇 년간 지금 계속 이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사러 오는 거예요. 사러 일부러 찾아오고 사러 와요. 사러 오기도 하고 갖고. 네. 자기들도 이제 청강내 그 야채가게 아니 그 청강내 지금 우리가 그 사장님이 반했듯이 네. 그렇게 반해서 오는 사람들이요 네. 지금도 있고요 네. 많아요 그거는 그럼 뭐 약간 좀 부정적인 뭐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주로 있었어요? 그것이 아마 더 네. 좋은 면보다 어떻게 보면 그 다 강하게 이제 우리한테 어필될 수 네, 있어요 네. 왜냐면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네. 썩은 거 아니냐. 아, 진짜 대표적으로 한 세 건, 네 건 이제 지금까지 머리 꽂히는 게 있는데 네, 네. 한 번은 부산에 이제 어떤 그 분이 네. 전화 가지고 네. 애들이 시켰다고 말이야. 네. 응? 이렇게 이런 걸 보내면 돼. 그러면서 네. 그래갖고 네. 우리가 설명을 해도 네. 사실은 안 먹혔는데 우리가 네. 그 사장님한테 이제 그쪽에서 구매해서 그쪽 사실은 이제 나한테 넘기라 해갖고 넘겼는데 네. 나중에는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네. 고맙다고 아 그분이?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는 이게 네. 마케팅 또 이렇게 설득력은 사실은 농민들보다는 네. 중간에 종합체들이 더 난 것 같아 아 그쵸 그거 중요하죠 정말 아 꽃감 얘기도 정말 너무 재밌는데요 그럼 이제 꽃감과 이제 아까 말씀하신 펜션 사업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황토 펜션. 네. 펜션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 펜션 하시는 분도 있고, 맞습니다. 또 문경세제 같은 경우에, 문경세제 있어가지고, 그냥 사실 숙박업체만 있어도 찾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는데, 황토 펜션을 이제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 일단은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건강에 좋잖아요. 흙이. 자고 나면 네. 너무너무 개운하고, 네. 우리가 도시에 있을 때는 맨날 이렇게 킁킁거리며 살았거든요. 아파트에 사신 거죠? 아파트. 네. 근데 거기 가서는 이게 없고 자고 나도 자고 나면 완전히 몸집 찌부다고 네. 자고 나도 깨어나지가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쵸. 거기서 자고 나면 진짜 네. 깨어나지 않은 날이 그렇게 없죠. 특별하게 이제 아주 산에 갔다 와서 힘들게 하는 거나 그거 외에는 네. 이제 그러면 그래도 한 이틀 자고 나면 또 편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집에서 내가 좋은 그런 집에서 살다 보니까 네. 펜션을 할 때 네. 사실은 그 우리 집을 빌려줬었어요 처음에 빌려주고 네. 이제 별도로 있는 집도 있었지만 네,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한 세 채는 졌거든요. 우리가 직접. 아, 또 추가적으로? 졌어요. 예. 근데 그때에 질 때에 네. 아, 우리 집 이렇게 그 우리가 살고 좋은 집을 네. 앞으로 이제 진 거는 우리 남편이 네. 이제 진짜 모든 일을 다 놨을 때예요. 이제 네. 이 오로지 이제 우리 앞으로 펜션하고 꼬감하고 살자 네. 이렇게 했을 때인데 네.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황금성으로 볼 때는 그냥 일반 주립식 쳐갖고 빨리 하면은 돈도 그쵸, 더 많이 벌렸겠죠. 저 적게 들어가고 많이 네, 빨리 그런데 있겠죠. 아 그건 아니야. 우리가 살고 보니까. 우린 좋은 집에 살고, 그죠? 다른 그쵸. 분들은 이제 막 그렇게 마음에 늘 걸릴 것 같아서, 네. 아, 우리 양심이 그렇게 옳다고, 네. 우리가 사는 그런 집을 우리가 손으로 한번 쳐보자. 그래갖고, 1년 동안 네. 우리가 쳐가지고. 세 동을 주신 거죠? 네, 세 동을 주신 거죠.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 그러면은 그 처음에 그 두 동과 땅 500평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거는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그때는 네, 그 당시 돈으로 2007년도에 샀는데 네. 1억 500. 1억 500? 네. 그럼 이제 세 동을 지으실 때는 건축비는 얼마 드신 거예요? 건축비도 거의 1억 들어갔죠. 1억 들어간 거예요? 네. 그 2억을 총 이제 들어가서 다섯 네. 동의 집을 네. 하신 거예요? 네. 이제 너한테 맡기면 한 3배는 더 줘야죠. 나 이제, 인건비? 네. 인건비가 한 60%는 돼요. 그렇죠. 근데 사장님 하실 줄 아시니까 이제 직접 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했으니까 직접 했으니까 네. 그게 최소의 금액 갖고 오신 거죠. 그 짓는데 기간 얼마 걸리셨어요? 1년. 1년 정도? 1년 정도. 준비하고, 네. 직접 짓고, 네. 둘이가 이제 하는 공을 만드는데, 흙공이라 하죠? 네. 공을 만들어주면, 네. 남편은 이제 싸는데, 쌓는 기간에는 그래도 한 사람의 손이 더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남편 친구가 한 2개월 정도 와서, 네. 이제 싼 거 이제 그 다듬고 네, 막 이렇게는 그쵸. 같이 큰 일들을 하는 것들 같이 해줬고 그래서 한 2개월은 3시가 짓고 그 다음에 다 우리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리고 그 펜션 운영 그 실제로 해보시고 어떠세요? 나름 재미있긴 해요. 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소일거리도 되고 네. 그래서 재미있는데 돈도 들어오잖아. 네, 그렇죠. 다니면 그냥 계속 돈 들어오니까. 그렇죠. 하루만 자고 하면 돈 들어오고 항상 우선 들어오는 게 있어야 그쵸, 재밌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 아무 해보지도 않았고 그렇죠 해보지도 않았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위에서 민박집 하는 집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우리 방이 이제 시골에 와서 보니까 들어온 한 3개 정도가 방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 눈에는 방 빈 방이냐 노는 방이야. 아, 나는 예. 이제 하루는 여기 와서 책 읽고 하루는 여기 그쵸, 음악 그쵸, 듣고 예. 하루는 뭐 그쵸, 이렇게 그쵸. 이제 계획을 짜고 이제 네. 그렇게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네. 좀 빌려달라 했고 하루 번, 두 번 빌려주다가 우리가 지금 전업이 되고 거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걸 누구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그쵸, 모르고 모르죠.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나 또 다른 사람들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쵸. 흙집이고 그 사람들은 그거 아닌데 그쵸. 그런 가격 그것도 네. 우리가 또 싸게 하면 우리 집으로만 오면 그쵸. 또 그것도 아니든 거고 정말 가격도 어렵고 네. 인원을 얼마큼 받아야 돼? 그리고 거리가 문경하고는 사실은 한 30분 거리 되니까 네. 뭐 사람들이 올 건가 네. 그렇게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네. 또 저는 또 한번 하면 또 하거든요. 네. 될 수 있는 방법을 네. 하는데. 일단은 거기서는 알려야 된다잖아요. 그쵸, 알려야 되죠. 네. 누가 거기를, 옛날 6.25 때 거기는. 찾아올 수 없죠, 거기서. 6.25 때 인공 난지도 몰라. 6.25 난리도 몰랐대요, 거기가. 그만큼 오진데, 거기 누가 찾아와. 그쵸. 근데 다행히, 네. 외관에 있을 때, 옹경 오기 전에, 일찍 그때 컴퓨터 도스 했을 때부터 이제 그 배워갖고, 좀 다를, 이제 이렇게 뭐, 좀 들어갈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전략할 때 들어갈 줄 아는 정도였었는데, 네. 옹경이 오니까, 이게 문경 옴자 정보화 말이라고 행안부에서 네. 도서 지역에 이제 그제 정보화의 네. 균등을 위해서 그 마련해준 이제 정보화 마을이 있어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단체 활동하면서 네. 농촌에는 기술센터가 있어요. 네. 그럼 농업에 관련된 기술들을 배워주는데 네. 또 얘도 이게 온라인 이런 부분도 거기 하나의 기술로도 해갖고 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시켜줘요. 거기 가서 이제 배워가지고 네. 되는 방법들을 네. 처음에
뭐 사진 올릴 줄 아나, 뭐 동영상 그쵸, 올릴 줄 아나, 그죠? 사진 올리는 거, 동영상 올리는 네. 거, 뭐 편집해 놓은 거, 또 글 쓰는 거, 네. 블로그 하는 거, 이제 홈페이지까지도 이제 네. 음유청에 지어주는 거,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네. 지금도 그게 있는 거지만 네. 지원해 주고 그렇게 갖고 하여튼 거기서 그 기반으로 해갖고 정말 교육은 자 수료증이 진짜 이만큼 있어 우리 집이. 네. 계속 배워가면서 늘 배워가지고 했는 거죠. 그렇게 배움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또 자꾸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시대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제 잘 알고 있는 편이라고 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업체인데 그쵸. 적으나 크나 사업체인데 네. 10년 넘게 끌고 왔으면 대단한 거죠. 네. 잘 온 거고 그래서 지금은 자부심을 갖죠. 처음에는 그쵸. 그걸 이게 뭐 어떻게 할까 좀 두려웠었는데 네. 지금은 자신감 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길도 찾고 또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주변에서 민박집 한 집 있었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방을 빌려달라 돈 줄 테니까 맞아요. 이렇게 했는가 그렇게 이제 처음 민박에 방을 발을 들여놓으신 거네요. 예.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쨌거나 홍보 안 됐으니까 사람이 없었을 거고 응.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갑자기 뭔가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지금도 블로그가 있잖아요. 네, 블로그를 걔는 계속 하던 블로그 강의 하시는 분이 무조건 네. 블로그는 갖고 가야 된다. 네. 그때 블로그에 페이스북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네. 그리고 뭐 지금 인스타 네. 뭐 또 이제 밴드 이렇게 가지만 네. 뭐 지금 틱톡까지 해야죠.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겪어오는데 네. 또 새롭게 하니까 자꾸 다른 것들 적응하다 보면 한 가지 진료 갖고 가지는 못했는데 네. 블로그만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진짜 하다 말다 하다가도 이건 꼭 가야 돼. 갖고 또 네. 갖고 가고 그래. 요즘에는 재밌어요. 블로그가. 그거 보고 연락이 계속. 네. 거기서 주로 오는 것들이 네. 거기서 이제 것들을 블로그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네. 찾아보니까 있는데 또 그냥 이렇게 그 뭐 검색되는 그것만 안 갖고잖아요. 블로그도 네. 보고 다 그쵸, 그죠? 살펴보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주로 많이 보고 왔고 그렇게 반응이 있다 보니까 또 블로그에 대한 네. 펜션에 대한 글도 더 많이 써줬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펜션을 이제 황토 집으로 지은 것도 차별하지만 계속 이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하려면은 네. 뭔가 다른 것과 계속 다르게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펜션 운영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다른 데하고 처음부터 달랐던 거예요. 네. 처음부터 다른 건데 네. 거기에다가 그 다른 데에 컨셉을 좀 맞추는 네. 게 뭐냐면 네. 여기는 정말 무조건 와서 쉬어가면 좋겠다라는 네.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대로 쉬어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일반 펜션처럼 이렇게 그 TV나 뭐 그죠? 이렇게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와서 할 바에는 그냥 집에서 있으면 되지 싶어가지고 네. 저는 애초부터 TV 안 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자레인지나 이렇게 우리 건강 쪽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배제시키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자레인지 없고요. 네. 그리고 에어컨도 없는데 네. 에어컨은 왜 없냐 없어도 되냐면 거기 해발 500구제예요. 네. 그래도 여름에 시원해요. 낮에 햇빛이 들 때는 있어 한낮에.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방문을 오히려 닫아놔. 흙집은 방문을 네. 닫아놓으면 열이 안 들어가요. 근데 방문 열어놓으면 네. 얘가 열 들어갖고 밤에 덮여갖고 빨리 안 쉬어. 예. 네. 그래갖고 보온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갖고 낮에는 이제 잠깐 더울 때는 다 닫아놓자. 그래갖고 네. 닫아놓게 하고 네. 앞에 계곡이 있어요. 아. 끝내주는 계곡이 네. 있어요. 그래서 낮에 잠깐 더울 때는 네. 계곡 가서 발 담그고 좀 쉬고 있다가 네. 저녁에 해걸음 하면 와갖고 네. 이제 그 시원한 그 방에서 밤새 밤에 또 시원하게 문 열어놓으면 시원하거든요. 네. 네. 밤에 오히려 그 이불 안 덮고 자는 경우는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돼요. 여름에도 이불 덮고 자시는 분. 이불 덮어야 네. 돼요. 솜이불 덮어요. 난방 켜요. 그다음 뭐 이제 뭐 그럼 이제 오신 분들 뭐 발효 꽃감도 좀 주시고 하시나요? 네, 처음에 네. 발효 꽃감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네. 처음엔 사실 장사할 줄 몰랐어요. 네. 모르고 그냥 우리 집에서 만들었고 내가 했으니까 예, 내가 좋은 거는 예. 주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드렸어. 근데 어떤 때는 쓰레기통에 가 있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쵸. 젊은 사람들은 그냥 물어봐야 되잖아. 그쵸. 물어보지도 않고 노란 꽃감인데 까만 그쵸. 꽃감을 말도 안 하고 준 거야. 이게 지금은 꼭 설명을 해, 그쵸? 그때는 아 우리가 이게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냥 다 알 줄 알면 같은 거 좋은 거 주니까 안 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주고 네. 관심 있는 분이나 네. 또 이렇게 그 이렇게 또 줘야 될 듯한 사람이 있으면 네. 이렇게 네. 이런 이런 우리 꽃감 있는데 드셔보시겠어요? 이렇게 네. 하면은 반응 있으면 드리고 네. 그렇지 않으면 내리고 그래요. 밥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밥은 각자예요? 아니면 이제 시설은 민박이지만 네. 시설은 다 펜션 시설로 해놨어요. 요즘에 네. 다 그 옛날 민박이라는 거 원래 개념은 그 집에 방 하나 남는 네, 빌려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쵸. 지금 누가 그렇게면은 안 오죠. 안 와요. 예, 안 오죠. 그래서 네. 안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독립체로다가 해서 아예 그러니까 해 먹을 수 있는 시설을 취사 시설을 다 해놓죠. 그렇게 해서 또 지금은 식당 문화가 많이 발달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가서까지 밥 해 먹어 이렇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난 네, 건데 그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냥 간간이 네. 예, 밥을 좀 해달라는 사람 이제 밥을 먹기 해먹기 싫은 사람 밥도 해주세요. 그러면 네. 그런다고 하고 네. 적극적으로 안 했었어요. 네. 그냥 해달라는 사람하고 이제 우리는 네. 준비는 해놓고 있지만 그런데 네. 작년에 밥 잘 지는 민박집이라는 방송을 하고부터 네. 본격적으로 밥을 해드립니다. 아니 밥 잘 지는 그 민박집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도 모르죠. 어디서 어떻게 찾아왔는지 네. 하여튼 찾아왔어요. 아. 방송 촬영을 할 수 있냐. 네. 근데 이제 되게 다른 방송 상업적인 방송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쵸, 그쵸.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거 그냥 이 집에서 하는 거네 꽃감 네. 하는 거네 이 집에서 네. 이렇게 황토짓도 짓고 네. 사네 이렇게 네. 이 정도지 네. 이걸 여기서 뭐 황토 민박을 하고 이런 걸 안 하잖아요. 못 네,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거기서는 밥 잘 주는 민박집 네. 민박집 네. 밥 주는 민박집도 좋은데 밥 잘 주는 네. 민박집이야. 네. 그게요 엄청났어요. 와. 엄청났어요. 방송 나가고 바로 이제 방송 나가고 막 그냥 있죠. 나가면서부터 막 전화 계속 오는데 둘이가 전화 막 못 받아 그냥 뭐, 죄송합니다, 야. 죄송합니다 넘겨놓고 그 다음에 문자 딱 놓고 아이고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차차로 하고 또 전화하고 막. 어떤 사람은요 그 방송 보고 새벽같이 와요. 새벽같이 와가지고 네. 막 밥 해달라 하고 이제 그. 그냥 민박집이 아니고 그냥 밥 해주는 집일 줄만 아는 사람도 있고 네.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민박을 하기 때문에 민박집은 이제 밥을 함께 해주게 됐어요. 해줘도 되게 됐어요. 그래서 못해서 못하는 거지 네. 자기가 해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잘 주는 민박집으로 해갖고 지금은 거기다가 이제 그 밥 잘 주는 정말 민박 밥 잘 주는 거를 우리가 네. 어떻게 잘 주냐면 네. 산에 가서 이제 직접 둘이 가서 네. 나무를 이제 버섯을 따와요. 네, 나와요. 네. 또 달래라는 것도 산에서 이제 달래라는 네. 것도 캐와요. 네. 캐다가 이제 산달래는 까만 것이 다 뒤집어 있어요. 하나하나 다 있죠. 그죠? 다듬어가지고.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쓰는데, 그게 더 어울리는 맛이 있더라고요. 산나무라고 이제 일반 파마늘 써보고, 네. 이제 일반 그 식용유 써서 이제 부침개도 부쳐보고 했는데 아니고, 네. 산나무에다가는 산 달래 그거하고 들기름하고 우리가 고로쇠 된장을 만들거든요. 네. 그거하고 궁합이 딱 맞아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야. 사람들이 아 진짜 그거를 그냥 이렇게 얼마나 잘 줘? 하고 왔다가 정말요. 네. 이제 정말 그냥 할 수 없이 온 사람들을 헛가다 지금 네. 생각하면 아무 쓸 안 하는 사람은 네. 아 이게 크게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고기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산채시밖에 없으니까 먹는 네, 사람 그런 네. 사람 외에는 정말 다들 맛있게 드셔요. 왜 순수하게 우리가 진짜 양심껏 밥도 유기농 쌀로 밥을 해요. 아 진짜요? 퇴비까지 앉은 쌀로다가 그거 그렇게 네. 해주거든요. 네. 거기다 가성비 따지면 골치 아파. 우리는 가심비야. 네. 가성비는 아닙니다. 네. 가심비입니다. 그렇게 예, 가심비입니다. 그래갖고 그거 하는데 진짜. 우리가 먹는 것들 그대로 네. 해서 드리는 거죠. 아, 그럼 밥은 민박하면 한 끼 그냥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무료는 아니에요. 돈을 받아요? 무료는, 예. 한 끼 얼마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네. 8,000원. 8,000원. 예. 8,000원 뭐 딱 적당한데요. 네. 보통 밥 한 끼 요즘 다 8,000원이라서. 8,000원. 네. 싸죠, 사실은. 네, 그쵸. 기농쌀에다가 싼 거죠.
정말 순수한 들기름에다가 그죠? 그 간장이다 다 우리 손으로 그냥 정말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 집에서밖에 삼보릉에서밖에 못 먹어본다 이제 당신들 말로 해요 얘기를 그쵸, 어디 가서 그런 거 없어요 재배한 네. 것들이 대부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한 끼 자는 하루 자는 데는 얼마예요? 하루 자는 데는 주말하고 다르죠 평일하고 또 그쵸 네. 그리고 주말 주중 다르고 네.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고 네. 그럼 보통 2인 기준으로 하면은 2인은 요즘 같은 경우는 네. 주말에 네. 비수기 뭐 준비수기 뭐 이렇게 네. 가는데 네. 요즘에는 준비수기죠. 네, 그러면 네. 주말에는 2인은 이제 84,000원. 84,000원 밖에 안 해요? 네. 주중에는 72,000원. 이렇게 하고요. 숙박이 싸네요, 확실히.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두 분에서 이제 부부끼리 이제 꽃감도 하시고 펜션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부부가 함께 이제 펜션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황혼이원도 많이 하잖아요. 어떠세요? 아이고, 진짜. 네. 막바지까지, 막말까지 해낸 경우도 있었지,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헤어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 정말 헤어질 거야?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막말하지 말자. 네. 마지막 말을 하지 말자.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하다 보면, 귀찮아. 다, 네 생각, 내 생각 다 달려. 어떻게 다 갈 수가 있어요. 그쵸, 어떻게 그쵸. 그걸 조율하냐 달려 있는데, 네. 네. 하여튼, 둘이가 서로 주장이 강해요, 우리가. 네. 그런데 각자 다게 주장만 하다가, 네. 애초에는 이제 또 뭐가 가장 문제냐면, 네. 이제 어떤 컨셉 부분에서도 문제가 돼요, 사실은. 어떻게 그래요? 컨셉을 잡느냐. 네. 황토 집을 잡았으면, 네. 잡고 가고, 이제 지대로 신은 잡았으면, 네. 거기에 맞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네. 우리 남편은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튼튼하고. 아, 오래 가는 거. 오래 가고. 값싸고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무조건 컨셉이 황토집에 맞는 뭐를 네. 갖다 인테리어도 해야 된다 생각해갖고 네. 그것 그런 것부터 다투고 그러죠. 그치. 그러니까는 네. 처음에는 무조건 막 해자고 막 하고 밀어붙였지만 이제는 조금 살다 보면 그죠? 점진적으로. 그렇죠. 점진적으로 하자. 그쵸. 하다 보면 나 이거 이번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딱 뒤를 꼬라지 빼고.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다 다음 협상 들어가는 거죠. 이제 처음부터 안 왔다가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처음에 그 남편은 갑자기 일이 없어져서 이제 좀 어려워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간간이 또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있었어. 그러니까는 네. 주가 제가 이제 이거를 잡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도 주가 저예요 사실은. 근데 남편이 또 같이 하는 상황에서는 또 자기도 또 주가 되고 싶잖아. 그쵸, 그쵸. 자기도 머리 네. 되고 싶잖아. 그렇죠, 그렇죠. 한 집에 두 머리가 안 싸울 수가 있어요? 그쵸, 두 머리가 되면 싸우거든요. 싸우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역할 분담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네. 자기가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하게 네. 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시설 관리 못하죠. 그쵸 못하시죠. 절대 못해요. 네. 전기 나가면 그쵸. 이거 어디 나가는지 뭐야 그렇게 했는데 우리 남편은 한 번 밤이 11시가 됐는데 네. 불이 딱 나갔어. 나온 거예요. 뭐 이거 냉장고 뭐고 다 네. 하루 지나면 큰일 나서. 네. 아, 그러는데 남편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네. 뭐야, 그 부엌에서 뭐 해. 네. 무슨, 어디 가서 뭐, 지금 현재 그 안 쓰고 있다거나, 그런데 그 차단기를 또 빼다가 여기 교체해갖고, 그걸 해놓더라고. 와. 우리 같으면 못하지. 밤에요. 어디 누굴 불러? 부를 수도 기숙사도 못 불러. 그렇죠. 네, 기숙사도 못 불러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는 잘하는 쪽으로 하고, 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부분은 우리 남편은 이 교육받는 것도 별로 안 쪼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할 줄을 안. 제가 주로 이제 애초부터 홍보를 하고 해서 네. 그쪽은 이제 완전히 제가 이제 하고 이제 펜션 이제 그 정리하고 또 이제 손님 맞이하고 또 밥 같은 거 할 때는 서로 네. 같이 하고 꽃감 할 때 또 그때는 꼭 죽으나 사나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거 싸우든지 안 네. 싸우든지 꼭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아, 5만 개 하려면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요령도 이제 또 말도 무조건 이제 서로가 막 이가 저게 이제 처음에 시켰죠. 네. 그잖아 다 막 해라 했잖아. 근데 시키면 싫잖아 서로가. 싫죠. 나는 안 시키는 것 같은데 시킨다고. 네. 저것도 나 안 시키는 것 같은데 시킨다게. 그러면서 이제 시키지 말라고 싸웠는데 지금은 이제 각자 이제 조금 이렇게 아 이렇게 해갖고 아니겠다 하면 톤 보면 알잖아. 네. 말톤 보면 알자. 그러면 자기가 쑥 이제 꼬리 내렸다가 이제 또
적당한 때 또 이제 그죠 주장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균형을 맞춰 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여튼 뭐 방법이 없어요. 둘이가 살면서 이렇게 서로 의견 조율하면서 하는 거지. 정말 그 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정말 연고도 없는 문경이라는 곳에 귀촌 귀농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귀촌 귀농 하셨다가 실패한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렇게 네. 많이 유튜브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많이 안 봤는데 우리 네. 마을이 안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그런데 문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돌아가는 네. 전체를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막 굉장히 많다라고 네. 이제 텃세도 좀 부린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 마을에도 오신 분이 네. 지금도 이제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은 그쵸. 경우가 네. 있어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분 덕분에 이것이 이제 기반이 다져져서 그런 어려움 없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마을은 이제 진짜 한 3분의 2가 거의 40가구 되는데 3분의 2가 이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텃세라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마을에는 그냥 가심부로 없어요 지금. 이제까지 없어 없다고 네. 그 나름대로는 혼자 개개별로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도드라지게 뭐 여기서 이렇게 뭐 마을 사람들이 네. 텃세를 해서 뭘까 못 살아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실제 이제 그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실제 귀촌에서 살고 계신 건데 지금의 삶은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그래서 이 책도 나온 네. 거예요. 아니 이제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네. 이것까지 나오기까지 네. 바로 요천에 책을 썼는데 네. 그전에는 사실은 네. 행복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요전에 책이 결혼생활 행복하세요? 네. 이거예요. 네. 근데 그 책을 이제 제목을 자꾸 쓰는데 우리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제 보여주고 했는데 네. 우리가 행복해? 이러는 거예요. 남편분 행복 안 하신가 보다. 아, 그리고, 아, 마찬가지였지. 네, 긴가민가 했는데. 네. 5년 후 내다보고, 네. 행복도 5년 후 내다보고, 네. 그걸 책도 쓸 수 있대. 코치가 네. 얘기를 해줘, 사실은. 네. 뭐든지, 네. 이렇게 5년 후도 내다보고 할 수 있대. 네. 우리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네. 책 쓴 거예요. 네. 책 쓰는 중간에 행복이 네. 찾아왔다는 거야. 신기하게도. 어떻게 못 찾아왔어요? 갑자기? 책을 쓰다 보면, 우리 네. 전에 책은 사실 인생 전반, 네. 또 뭐 그 전기라고 이제 가깝게 그렇게 썼는데, 네. 물론 결혼 생활 한 그거지만, 네. 뭐 살아온 그래 어렸을 때부터 이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려운 거 생각하면서 울다. 남편 만나서 또 그 네. 어려운 속에 남편 이제 우리 남편은 그 주로 이제 외지로 나가서 이제 네. 주말에 한 번씩 오고 막 보름에 막 한 번씩 쉬는 날 뭐 이렇게 갖고 하다 보니까 네. 애들을 혼자 키우다시피 했어요. 혼자 키우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렵고 네. 또 몸도 또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애들 키우는 거 막 진짜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그걸 알아주면 좋은데 오면 또 자기는 자기대로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외지에서 멀리 있다 이제 한 번씩 네. 오면 집안에서 무조건 안아주기 바라는데 네. 난 또 애들하고 너무 힘들으니까 걔네가 또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또 집에서 또 막 그죠? 기분 나쁘게 해서 보낼 수도 없는데 그러다 보면 혼자 이제 막 싸움이 안 되는 거 뭐 큰 소리 치면 난 그쵸. 전에 책에 나와 네. 세탁기 자꾸 온다고 내가 세탁기 자꾸 울었다고 네. 그러니 그걸 생각하면 막 네. 눈물도 나오고 막 하면서 남편이 원망스러웠다가 어떤 때는 안 됐어 어떤 불쌍해 이래다가 혼자 이제 자작극을 벌이는 거 책 쓰면서 네. 그죠 그러다가 스스로 치유가 돼버렸어. 그전에 남편한테 사실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 뭐 얘기하잖아 그러면 네. 톡톡 쏴죠 이상하게 그랬는데 왜 그러지 했는데. 뭐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엉킨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 쓰면서 그게 엉켜졌고 이제 그것이 풀어졌고 물론 지금도 이제 있겠지만 그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이제 속으로 그죠? 네. 외면적으로는 이제 막 그잖아 겉으로 체면 차려 있잖아요. 네. 어디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볼 땐 굉장히 행복한데 막 그렇게 했다가 네. 그러다 보니 속이 많이 병들은 상황이 그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책 쓰면서 신기하게도 사라져서. 그래서 책 쓰라고 하고 싶다니까, 네. 사람들이 어려우면. 그 쓰기가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상해요. 네. 난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들 얘기가 내가 실제로 내가, 나, 네. 내가 될, 경험할지 몰랐다니까. 그래서, 아우, 정말 이거 글 쓰기는 너무도 이게, 네. 이, 책 쓰면 돈도 버는데. 네, 그쵸. 돈 벌면서 이렇게, 그죠? 다른 데 돈 네. 줘가면서 이제 치유를 네. 해야 되잖아요. 네. 책 치유가 됐어. 그럼 이제 그, 문경에 생활하시면서, 약간 행복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예. 행복한 삶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행복한 삶에는 사실은 그, 많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네. 건강은 기본이어야 그쵸, 되고, 건강이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네. 언어 속에서 많이 상처를 받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상처를 받으면 결국 행복이 올 수 없어. 네. 그래서 말을 사실은 이제 그, 우리는 주로 지시적인 말어를 서로 많이 써서 네. 그걸 없애는 작업을 이제 하자 했는데 그 전에 남편이 해면 네. 막 지시하지 말라고 하고서도 막 그러면 내가 언제 했냐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더 반항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속으로 이제 막 그 부도제 쓰는데 쓰면서 자연히 치유도 되면서 네. 이제는 그 말을 아무리 이제 그 남편이 네. 막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 지시적인 말을 해도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도 네. 상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언어고 두 번째는 건강과 네. 언어 네. 또 그 내 속에 있는 말들을 표현을 좀 하면서 살아야 네. 되는데 표현을 못하면 사실은 이게 부부간의 대화가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끊기죠. 네. 끊기면 결국은 행복이라는 건 서로의 그죠 심리적인 만족도 네. 있어야 되고 그쵸. 경제적인 만족도 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좀 거기에서 만족을 못 느끼면 행복 아니고 결국은 이제 불행하다는 그쵸, 생각을 불행이죠. 하겠죠. 네, 그쵸, 네. 결국 예, 또 뭐냐면 네. 언어도 이제 언어 유희도 즐길 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이왕이면 같은 말에 우리 남편은 사실은 이렇게 유머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마음이 그 열리지 않으면 그걸 못 받아줬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 다 해결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요, 지금, 네. 이제 올해는 66인데, 네. 이쁜이라고 해요. 오. 이쁜이라고 해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오글거리지가 않아요. 아. 그래갖고, 이쁜이라고 네. 하고, 저는 이제 이쁜이라고 하기 전에 뭐냐면, 네. 네. 아, 이제 그 책을 쓰고 이게 치유가 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열렸잖아요? 네. 열렸는데, 그러니까는 남편이? 이거 뭘 해주면 그전엔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좋은 거예요. 네. 뭐 하나 해줘도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좋아! 하니까는 그거 우연하게 이제 나왔어. 자기 네. 좋아!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자기 좋아라는 말을 많이 썼더니. 야. 네, 많이 썼는데 그래서 별명을 자기 좋아. 이렇게 그 이제 애칭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갖고 애칭 폰에도 이렇게 써놨는데 네.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또 어느 정도 가면 유익은 있어 한 네. 말이 네. 또 네. 개발하고 지금 네. 또 자기 씨라고 씨라고 이것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맨날 반말하다가 네. 씨를 존경으로 네. 존칭으로 드리는 거 너무 네. 좋아하는 거야. 자기 씨라고 되고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그때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 다 자꾸 생각해지는 아, 것 같아. 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라 네. 하는 거기에 내가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자꾸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그 문경 가셔서 방송 출연도 11번이나 하셨더라고요. 네. 제일 처음 출연하셨던 건 어떤 방송이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네. 언제였어요? 그게 2011년인가? 2011년? 10년인가? 10년 전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네. 그때에 생리방사 비밀이라는 방송이 오, 네. 그 제가 처음에 오니까 문경 오미자 정보마을 네. 있었다 했잖아요. 네. 거기 활동하고 있는데 그때 네. 체험부장을 맡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 생리방사 비밀에서 네. 촬영 요청이 왔대요.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네. 회의라는데. 네.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농촌 사람들 누가 하냐고 그쵸, 할 사람이 그쵸.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마침 이제 직책도 이제 체험부장이고 하니까 그러면은 네. 저보고 이제 체험부장 한번 맡아보면 어땠겠냐는데, 아. 저는 황당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무식함, 용감하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네. 해버린 거예요. 네. 거기 보니까 또 할 사람 없, 그죠? 뻔하게 이제 네, 네. 맡겨질 것 같아서, 네. 해줘, 뭐, 그렇게 했는데, 제 장면은, 제가 나온 장면은
한 장면 그냥 이렇게 스쳐갔어. 왜냐면 뒤에서 그죠? 작가하고 네. 아니 프로듀서 그렇게 하면서 상의해가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전면에 나타날 그런 적이 아니고 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없었는데 네. 진행을 맡아서 하면서 그 마을에 아. 그 해에 그거 마을에서 촬영을 해가고 나서 7월 31일 날인가 그게 7월 31일 날 방송을 했어요. 네, 네. 7월 초에 이제 그 촬영을 하고 네. 했는데 문경 오미자가 동이 나버렸어. 동이 나버렸어. 이야. 그러면서 네. 마을에 그 마을에 촬영 요청이 계속 이 장르 집에도 오고 우리 집에도 오고 막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네. 그렇고 우리도 막 거기 가서 찍어주고 우리도 거기 와서 찍어달라 같이 이제 또 같이 협조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했는데 그 남경읍의 그 고향 방문이라는 그게 맨 처음에 왔어. 네. 생로병사 비밀 거의 진행을 맡고 네. 남경읍의 남경주의 그 형이에요. 지금 탤런트로도 활동하고 있던 네. 남경주 씨는 뭐 오페라 네. 가수인가 그러더라고. 네. 근데 나 처음 몰랐어요. 근데 그 네. 사람이 그걸 한대요. 그런데 와갖고 식사 대접을 해주는 거 고향 방문해갖고 네. 해주는 건데 거기서 음식 만들어서 네. 해주고 해가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이제 그 예, 뭐 억대 농부의 뭐 비밀 그때 네. 억대 농부도 아닌데 억대 농부의 비밀 네. 뭐 무슨 뭐 그죠? 계속 그 오다가 정말로 그 막 정편 방송에도 나오고 4차로 이게 단계가 있더만요. 네. 라디오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그 다음에 생생정보통 있잖아요. 네. 생생정보통에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것을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좀 그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그 시청자들의 반응이 네. 많이 있어요. 갑자기 민망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6시네 고향 네. 또 엄마의 생생정보통 두 번 나와서 엄마의 밥상 네. 그러니까 이정섭 씨가 진행하는 그 6시 네 고향 네. 있죠. 네. 그거 나왔지. 한국기행. 한국기행. 네. 네. 한국기행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걸로만 내가 출연하는 줄 몰랐어. 너 그 사람들 찾아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고 그 전에 참 그 왕종구 씨가 진행하는 그 아니 왕종구 씨가 출연한 행복한가라는 게 있었어요. 종편 방송에. 네. 그게 마지막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제 횟수였는데 네. 그 김민숙 씨하고 두 부부간에 와갖고 네. 같이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했는데도 막. 막 진짜 내가 스타 된 것 같이 있잖아. 너무 재밌게 했는 네. 거예요. 근데 그게 막 꿈인 것보다도 이제 그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것들이 네. 다 그거 보잖아요. 네, 그치, 다 보죠. 다 보잖아. 다 보죠. 예. 계속 계속 연결이 됐다. 아... 그래서 그 그러니까 밥잘주는 민박집 네. 그것도 왔고 올해도 6월 7일 날 한국기행 네. 또 찍거든요. 그렇게 대형 그 프로젝트에서 오는데 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한국인의 밥상, 인간극장, 예. 동네 한방 이런 데서도 왔었어요. 근데 겨울에 그 우리가 찍을 거리가 없어서 복고값이 작년따라 네. 값이 비싸가지고 조금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다 따버렸어. 그래서 왔는데 그걸 찍을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발효는 발효 꽃가미에서 찍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뭐 찍고 그렇게 계속 지금도 계속 와요. 앞으로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제 뭐 아까도 뭐 그 프로그램 뭐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참사리 체험이라고 네. 그건 어떤 이제 체험 같은 걸 좀 기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제 그러니까 우선에 네. 건강에 관련된 그죠? 밥상이죠. 네. 밥상 체험 하고 싶고요. 우리가 진짜 양심 부끄럽지 않게 네. 내가 진짜 직접 채취해서 네. TV까지도 안 준 그런 쌀을 네. 구입해서 또 우리 자체도 TV까지 안 준 그런 산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산에서 또 채취한 나물 네. 그걸 해갖고 진짜 맛있게 해드릴 네. 수 있는 그건데 그거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자연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약수계곡 바로 앞에 약수계곡이라는데 네. 왜 약수계곡이라냐면 네. 그거 내가 붙인 건데요. 네. 산에서 내려온 물이 그냥 바로 직수로 내려오는 거야. 생활하수가 네. 여기 위에 그 밑집 사는 여기로 내려오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데 여기인데 네. 생활하수가 하나도 안 합치지 않아. 너무 맑은 물인 거예요. 그냥 먹어도 되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름에 이제
그 이렇게 그 파라솔 설치해 놓고서 네. 발 담그고 네. 그리고 앉아서 음료수나 이렇게 먹으면 끝내죠. 아. 그 무릉도원이다 막 이제 그냥 네. 지상 천국이다 막 막 와갖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 체험하는 사람들 이렇게 아. 하거든요. 그거는 네. 이제 무료층이에요. 그리고 황장산 백대릉사 황장산이 있어요. 네. 우리 그 지역이 너무도 좋아가지고. 네. 남한 구간에 백두대간에 남한 구간의 중심 센터고 아, 네. 거기에 황장 백대릉 황장산이 있는데 아. 황장산이 31년 만에 개방을 했어요. 아, 2014년도인가 네. 그때 개방을 했는데 그냥 원시림을 걷는 거예요. 그냥 숲이 우거진데 거기 네. 가면 진짜 새소리 물소리 막 진짜 네. 그죠? 진짜 오 이제 그 자연하고 자연과 네. 동화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 있는 거예요. 네. 뭐 한 바퀴 도는 5.6km인데 한 2시간 네. 반 정도 걸려요. 근데 네. 자기가 가고 싶으면 싶은 만큼만 가도 되고 밖에 돌고 네. 오고 싶으면 오고 그랬고 엄마 그런 데는 오시면 처음 가고 싶은 진짜 그런 아, 이제 말로만 들어도 가고 싶네요. 이제 황토 집에서 그러니까, 그거 해놓은 것들은 예. 뭐 기본으로 체험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자는 거 예. 또 즐기는 것까지 다. 예, 우리는 야. 먹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막 이런 것들 밤에 별빛이요 노르웨이보다도 네. 더 많다는 소리예요. 아, 이게 그 우리가 네. 알아요. 우리는 저기 뭐야 노르웨이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네. 별만 보러 다니는 분이 왔어. 오. 세계적으로 별만 보러 네. 다닌대. 네. 근데 제일 많은 곳이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 곳 노르웨이들이에요. 노르웨이보다 더 많은 곳이 산모르기들이라는 아, 거죠. 진짜요? 그 막 가고 싶네 갑자기. 그리고 이제 밤에 우리는 가로등도 없어요. 네. 없고 이제 밤에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그죠? 그 다니는 곳만 이제 그 등을 켜놨다가 네. 네. 싹 끄면 밤까지 불 싹 끄면 그냥 하늘 별 그냥 보는 거죠. 그냥 보는 거죠. 그래 일체 다 꺼버려 한 번씩. 와 날씨 맑은 때. 네. 꼭 가보고 싶네요. 원시림도 한번 가보고 싶고 원시림 진짜 추천합니다. 예. 예. 아, 그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네. 말씀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예. 예. 아 정말 그 기능 기초하는 것들이 어떻게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어렵다고만도 볼 수 없어요. 재밌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재밌고 네.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거의 다들 진짜 잘. 적응하고 또 잘 사시는데 네. 처음에 이제 귀농귀촌하는 그런 장소를 물색하기 사실 어렵죠. 네. 근데 마을을 이제 어느 곳이든 가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 가서 귀농귀촌한 인구들이 얼마나 가구가 얼마나 되나 네. 파악하면 좋겠고 네. 적어도 3분의 1 정도 수준은 되면 이제 자기의 그 소신에 따라서 또 네. 더 적은 가구가 있어도 개선할 네.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네, 대부분이 네.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기능기청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잘 보시고 네. 왔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그리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그 부부 갖고 갔으면 좋겠다. 아... 같이 왜 그러냐면 농촌 네. 생활은 일이 적든 많든지 간에 둘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는 자가 건강 관리하는 것들을 갖고 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산 속에 오다 보면 그 있다 보면 네. 병원 대부분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이 그쵸. 멀지 않아요. 그쵸, 그쵸, 뭐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네. 아, 병원 안 가는 방법을 갖고 살아라. 저는 사실은 그 거기 들어가기 2년 전에 건강 관리법을 제가 스스로 자가 관리하는 건강 관리법을 갖고 들어갔어요. 정말 그것이 지금 18년 동안 병원 한 번 안 가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 뭐 병원은 없어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데 그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은. 도시에서 사실은 배워갖고 왔거든요. 배워갖고 왔는데 그런 것도 충분하게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해요. 기능기촌의 가구가 얼마나 돼 있는지, 또 그 부부가 꼭 오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자가 건강관리. 네.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네. 한 번씩은 돼도 병원 안 가고 뭐 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의료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그냥 오지지만 헬기가 네. 떠버려요. 헬기가 아~ 떠서 딱 쓰러졌어. 네. 그것도 뭐 몇 분 내로 그게 조치가 취해야 된다며. 네. 근데 몇 분 내로 해갖고 그냥 헬기가 바로 헬기가만
있을 수 있는 장소만 알려주면 네. 떠가지고 바로 가갖고 어. 즉각해 갖고 조금 사는 분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걱정할 필요 없다. 꼭 부부 안에는 꼭 와야 같이 와야 된다. 네. 네. 혼자 오면 네. 이집 저집 다니면 밥도 먹어 남자들 같은 경우. 근데 네. 그것도 사람들 해주지만 처음에 해주지만 네. 또 얻어먹는 사람도 얻어먹지만 처음에 좋아. 그런데 네. 미안해. 그치 미안하죠. 그쵸. 네. 그래갖고 못하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바꾸면 농촌 생활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제 귀촌기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민박집에서 네. 하루 주무시면서 이것저것 작가님께 물어보면은 좀 판단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진짜 살아도 보고 이제 하면은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귀농귀촌지를 지역을 아 한 가지 더 했나 네. 빨리 제가 부지부터 구입해 놓겠다. 왜냐면 곳곳에 지금은 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아,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왔어요. 예, 땅값도 많이 오르고 예. 지치하다가는 어디가 살지 몰라. 그래갖고 그 하나 더 추가하면 네. 좋겠네요. 예. 빨리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나는 매일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이창순 작가님 모시고 귀농귀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 네, 다음에 또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분들도 예.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귀농귀촌에 관심 있으시다면 네이버에 뭐라고 치시면 그 민박집 나오죠? 산모롱이 치시면 됩니다. 산모롱이? 예, 산모롱이 펜션 네. 치시면 산모롱이 펜션이라고 치시면은 이제 예약도 가능하고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예. 한번 보시고, 아, 또 고민이 있다면 진짜 하룻밤 주무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면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시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